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광상입니다. 네, 모레 서울 강남과 목포 사이를 오가는 새로운 고속철도 노선이 개통되죠.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된 지 2년 만의 일인데요. 조금 더 싼 요금과 또 한강 이남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을 앞세워서 기존의 KTX와 경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철도의 경부축 편중 현상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역사회의 기대와 관심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서발 고속철도로 인해서 지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인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이정현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남주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봉현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함께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분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제가 수서발 고속철도인데 내일 개통식을 하고 모레부터 이제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경부선과 함께 이제 개통하는 호남선 구간, 먼저 기본적인 개요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광주를 거쳐 목포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죠. 우리 네. 박남주 국장이 개괄적인 개요부터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수서발 고속철도가 드디어 내일 모레 9일 이제 운행을 시작합니다. SRT는 수서에서 광주 송정을 거쳐서 목포까지, 네. 그다음에 수서에서 부산까지 호남 고속선과 경부 고속선 두 개 전용 선로를 운행하게 됩니다. 운행 횟수는 호남선은 1일 왕복 40회, 네. 경부선은 1일 왕복 80회를 운행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송정역의 경우에는 기존 KTX 46편에 40편을 해서 총 86편이 운행되게 되겠습니다. 예. 그 운행 시간도 기존의 어떤 이 KTX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최저의 1시간 27분에서 최장 1시간 57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 이 주체가 지금 민자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SR이라고 이제 주식회사 SR.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존의 코레일과 이제 경쟁을 하는 이제 네. 셈인데, 민자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 좀 개선이 좀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수서발 고속철도는 한국철도공사가 사용하는 고속철도 브랜드인 KTX를 사용하지 않고 네. SRT라는 독자 브랜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업자는 그 운임에 있어서나 또는 그 어떤 열차 서비스에 있어서 KTX하고 좀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네. 운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비해서 10% 정도 저렴하게 이렇게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열차 의자 간의 간격이 약 5.7cm 정도 더 폭이 넓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편의 시설인 콘센트, 전기 콘센트라든가 어떤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들,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KTX보다 더 이 편의 시설이 더 확충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요금에 있어서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들긴 하네요. 일단 거리가 조금 짧아졌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나 내려갔는지 하는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서비스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 SRT 수서발 고속철도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나름 이제 지금 관심도 많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사회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이정현 네, 위원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먼저 우리 150만 시민과 함께 우리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을 함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서남권의 교통, 물류 어떤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앞으로 어떻게 잘 살리냐에 따라서 어떤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고용 유발 효과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의 문제라든지 이런 아마 우리 150만 광주 시민의 삶이나 경제에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네. 다만 또 반면에 이러한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줄 다시 말해서 빨대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섞이는 그런 우리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예. 네.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네. 부분이 또 다 네, 있으니까 또 우리가 할 나름인 부분도 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 부분은 예.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고속철도가 이제 빨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걸 제일 먼저 한 곳이 이제 대구였는데요. 대구가 이제 개통된 지 이제는 12년이 됐죠. 네. 2004년에 개통이 됐으니까요. 최대의 수혜자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구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옛날에 얘기하던 빨대 효과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제 동대구역의 복합환승센터가 이제 12월에 이제 곧 개장을 할 거고요. 거기에 무려 1조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대구로라고 하는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그 큰 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그 번화한 주상복합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서 최근에 한번 대구를 안 가보신 분들은 거기 가보시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지금 교통 혼잡을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빨대 효과라는 거는 이게 개발의 여건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그 뭔가 예. 갈증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순간에 그 개발이 시작이 되면 급속도로 지역이 변해서 굉장한 큰 발전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예. 이제 대구하고 틀린 게 네. 아시다시피 광주는 대구하고 여건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을 대구하고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고 네. 광주 실정에 맞는 것들을 하나하나 미리 좀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예. 경제학에서 말하는 제이커브 효과처럼 네. 그 부분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그런 리스크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어떤 그런 전략,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예, 뭐 우리 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쇄되고 부정적인 효과가 상쇄되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었다는 거, 그것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역시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냥 축제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최 본부장님 이야기 되신 김에 계속 또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서울역 중심이었던 게 지금 이제 강남으로 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수도권의 남부지방, 동남부지역 이렇게까지 지금 어떤 영향이 확대되는 셈인데 이게 전국이나 교통산업에 어떤 미치는 영향, 전체적인 의미 이런 것도 한번 좀 같이 짚어주시면서 호남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SRT의 이제 그 수도권역이 수서역입니다. 수서역은 네.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개통하기 전에 지난 한 4월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강남 고속터미널에 가서 그 이용객들에게 수서가 개통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서 네. 쪽으로 옮겨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요금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광주를 찾으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많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SRT 하루 평균 그 수요를 한 5만 명 정도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2만 5천 명 정도는 그런 고속버스에서 전이되는 그런 수요이고 한 2만 명 정도는 기존에 서울역에서 혹은 용산역에서 그 KTX를 타던 분들이 가깝기 때문에 예. 수서에서 타는 그런 분들이고 이제 나머지 한 5천 명 정도는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네. 항공을 이용하던 분들이 이렇게 전이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직격탄을 맞아서 예.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광주공항에 예. 이제 운항을 중지했고요. 그다음에 그 경부고속철도가 개통이 됐을 때 한진고속이 폐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고속버스 중에도 일부가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상당히 많은 그 고속버스 업계에는 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한테 이번엔 조금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레일과 또 민자회사까지 그래서 예, 이제 예. 그 기존의 독점 체제가 이제 깨진 상황이 됐는데 네. 뭐 이게 소비자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좀 좋긴 할 것 같습니다만은 네. 또 이 의미를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뭐 SRT하고 KTX라고 해서 양강 체제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뭐 공급의 확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서발 그 고속철도가 있음으로써 가장 큰 혜택은 이제 수도권의 그 서남권 지역에서 광주 간의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쪽 지역의 의료 시설이 지금 많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승객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수도권 입장에서는 이제 수서하고 동탄 간에 그 상당히 교통 혼잡이 심한데 여기에 네. 이제 고속버스나 차량 교통량이 고속철도로 이제 전이가 되기 때문에 네. 교통 혼잡의 그 완화 효과도 있을 겁니다. 네.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수서발 KTX가 이제 뭐 SRT가 이제 있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제 용산역이나 수서역의 지역에서 접근 시간이 한 6분에서 14분 정도 단축이 되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요금도 한 10% 정도 인하 효과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상당히 그 경쟁을 느낀 그 코레일이 이제 요금을 또 인하를 해가지고 요금 인하 효과는 거의 비슷한 형편입니다. 네. 한 가지 틀린 점은 이제 수서발 그 고속철도에서 의자라든가 혹은 창문 개선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소음 같은 것을 좀 더 개선을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장애인석 같은 데는 한 5석 정도의 각 차량당 장애인 동반석을 확장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요금 인하하고 통행시간 단축, 그리고 배차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난 것이 아무래도 양 회사가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고속철도의 아마 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앞으로 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예. 뭐 경쟁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건데요. 아마 12월 9일 SR이 개통되는 그 날부터 시작해서 호남 고속철도, 그러니까 광주 송정에서 광주 그 시민들이 서울역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KTX가 용산역도 정차하고 서울역도 정차하는 차량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그 용산역만을 고집하다가는 SR에게 많은 손님을 뺏길 것 같으니까 용산역도 정차하고 서울역도 정차하는 열차들을 다양하게 배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 서울역까지 직접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 경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네.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또 있고요. 또 마이너합니다만은 한 두 가지 정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예. 부분에서. 그 첫 번째는 운영 주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KTX하고 이제 그 SRT가 나눠지다 보니까 이 발권 시스템이 서로 이렇게 통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여서 참 네. 아마 이제 우리 시민들이 좀 이용하시는데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속 열차와 일반 열차가 환승을 할 때 코레일 같은 경우는 KTX, 즉 거기는 이제 그 일반 열차를 환승할 때 할인이 됩니다만은 SRT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까 말씀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아직 그 통합이 안 되나서 예. 그 아마 할인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불합리한 문제점을 저희도 국토부하고 또 코레일에게 이렇게 건의를 해서 어떤 그런 어떤 요금의 어떤 문제를 환승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는 예. 그런 이제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말씀 들어보면은 그 SRT 때문에 코레일도 요금을 일단 낮췄고 거기다 환승 등등에 있어서 할인도 좀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큰 요금 이상 당장의 큰 메리트는 크게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부연 설명은 그 용산이나 서울역에서 이 광주공항 구간에 몇 개 노선은 지금 서대전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예. 서대전을 경유하는 노선은 이제 아무래도 통행 시간이 2시간 35분에서 50분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좀 통행 요금의 인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그 통합 요금제라든가 환승이라든가 혹은 서대전 경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홍보가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 마일리지 제도 같은 것도 활용을 해서 예. 그 SRT나 KTX나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할인을 좀 해주는 것이 아마 지역 입장에서는 상당히 승객한테 운임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렇다면 그 발권 시스템이 통합이 안 됐다면은 모바일에 저희도 각각 따로 받아서 어플을 뭐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플이 각각입니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군요. 예, 예. 아, 그래요. 뭐 그런 소소한 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조금 SRT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만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좀 다른 대화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최 본부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저희들이 전에 듣기로 지하 구간을 좀 많이 지나간다 이게 특징이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거든요. 그 이후 구간은 뭐 기존의 선을 활용하니까 뭐 마찬가지일 것 같고 아마 그 일정 그 위의 구간이 좀 문제일 것 같은데 뭐 안전성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는 없는가요? 어떤가요? 예, 그 지금 신선이 건설된 수서하고 평택 구간의 거의 한 70~80% 정도가 지하 구간입니다. 예. 거기는 굉장히 도시화가 발달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로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상 공간에. 그래서 이제 지하를 이용하게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50km가 넘는 그런 구간이고요. 제가 직접 그 시승을 해 보니까 한 20분, 20분 정도 고속으로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시속 300km로 한 10분 가고요. 그다음에 좀 낮은 속도로 한 10분 정도 가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가 좀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는 뭐 워낙 철도를 많이 타서 그런지 크게 뭐 위험하다고 느끼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일부 답답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그러니까 진정한 안전하고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많은 횟수의 그 안전 대피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한 번도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완벽한 안전이야 있을 수 없겠지만 상당히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체크를 많이 했다. 바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믿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지역에서 저희들이 논의하기엔 좀 큰 문제라서 놔두고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강론에 해당되는 것도 쟁점들은 이런 것도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남주 국장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수서 지금 쭉 이야기 나온 거 보면은 편수가 많이 는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렇게 많이 늘면은 당장 주변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역시 역사, 뭐 혼잡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용률이 얼마나 늘 것을 예상하시고 광주시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지난해 4월에 호남고속철도가 개통이 된 이후에 저희 그 성정역으로 한 13,600여 명이 평일날 일평균 이용을 했고요. 또 주말에는 평균입니다만 16,000여 명이 그 이용을 하셨습니다. 최고로 뭐 21,000명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번에 SRT가 개통이 되게 되면은 저희 예측은 한 6,000명 정도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교통이나 주변에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4월 달부터 저희하고 구청, 그 경찰청, 그다음에 코레일하고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역사 주변의 교통의 혼잡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택시의 어떤 그 불법 주정차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어떤 승용차의 그 무단 어떤 그 주차, 그리고 또 어떤 그 시설이 부족을 해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을 끼쳤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정역까지 차를 가져오셨을 때 그 차가 이제 주차할 때가 부족을 해서 이번에 이제 코레일에서도 역사 후면에 한 210면 정도 주차장을 추가로 이번에 확보를 해서 운영을 같이 하게 됩니다. 또 저희는 이 성정역 주변에 또 그 곳곳에 이렇게 알지 못하지만 모여 있는 그런 그 주차장을 그 유료 주차장을 저희들이 이번에 SNS나 또는 홈페이지 그다음에 우리 브로셔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뭐 나름대로 뭐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뭐 자세히 뭐 살펴보기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개괄적인 대책을 좀 세웠는데 집행부를 견제한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뭐 좀 대책 어떻게 보시는가요? 물론 이제 사실은 작년 KTX가 개통되기 전에 그때도 이미 보통 혼잡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고 나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약 뭐 많게는 하루에 2만 명 정도까지 늘어날 텐데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쩌면 가장 시급한 부분만 미봉책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쪽에 오신 분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 70%가 뭐냐면 좁은 대합실, 그다음에 주차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 이 두세 가지가 그 전체적인 불편한 상황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합실의 확충의 문제라든지, 그다음 교통 혼잡의 문제라든지 주차장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교통 혼잡의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교통 분산 대책을 하기 위해서 뭐 송정시가지 우회도로의 어떤 조기 완공의 문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신덕 지하차도로 해서 무진로를 연결하는 그 도로의 장로교의 확충의 문제라든지, 예. 그러한 부분들이 도로 부분은 돼야 되겠고, 예, 또 하나는 예. 이러한 부분들 역시 저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송정 복합환승센터의 조기 착공, 그다음에 예. 조기 완공이 선결되어야만이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한꺼번에 해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한 부분들은 어쨌든 현재라도 어떤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하고 병행해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먼저 복합환승센터 문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 네.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정 교수님, 이게 예. 사실은 예견된 문제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요? 어떤가요? 이게 이 정도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투자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과대한 수요 예측인데 네, 여기서는 이제 예. 과소한 수요 예측이 근본적인 문제가 그러니까요. 되겠습니다. 예. 수서발 KTX 개통과 대비해서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수정되었던 것은 1일 12,000명이었는데 예, 여기서 보통 1일 광주 송정역의 이용 승객이 14,000명에서 19,000명이 되기 때문에 네. 많게는 1.2배에서 1.6배까지 승객 증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주 송정 역사의 기본적인 시설은 우리가 이제 500명의 이용에 불과한 공주역 규모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네. 예, SRT가 이제 개통이 된 후에는 1일 24,000명의 승객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원래보다도 이제 200% 이런 그 승객 증가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이제 광주 송정 역사를 코레일에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17,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000명의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해가지고 예, 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광주 그 대합실, 광주 송정 역사의 대합실의 협소 문제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사항은 이제 증가하는 이제 승객에 따라서 예, 이용 차량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한 400명 이상의 그 야유 주차장, 환승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아까 우리 이제 이 의원님께서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장 큰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빨리 광주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를 이제 조기에 착공을 해가지고 예, 순서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이 아마 큰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실은 이제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는 우리 광주의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작년에 KTX가 개통되면서 송정 역사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하게 지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차제에 우리 철도 코레일 측에서 저는 최소한 우리와 규모가 맞는 울산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규모로 저는 증축을 근본적으로 네.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보면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우리 광주에서 대선 공약으로라도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저희들은 강구를 하는 것도 저희들은 기본적인 해결 네.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민들은 네. 왜 광주만 그렇게 네, 작아 그렇죠. 뭐 이런 네. 느낌을 가질 것 같은데. 최초에는 한 뭐 6층 정도로 할 계획이었었는데 뭐 내부적인 요인이라든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요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 3층 규모로 축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는 기존에 했던 6층 이상의 타 정말 우리 고객층에 불편을 안 줄 수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저는 확충이 시급히 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승센터 네. 외에도. 예. 네. 아.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정부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시설을 작게 한 건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으니까요, 공식적으로. 네. 그런데 그게 꼭 지금 당장은 불편합니다. 근데 그게 꼭 장기적으로 광주 혹은 지역의 나쁘냐 이렇게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 역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상업시설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만약에 광주 그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그 사업성이 굉장히 더 좋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부가 건설한 역에서 어떤 상업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업주들은 그 세금이 전부 국가에 냅니다. 네. 하지만 복합환승센터를 그 광주시 중심으로 이걸 만들게 되면 네. 그 광주 복합환승센터가 여러 가지 뭐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되면 지방세로도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당장은 좀 굉장히 불편하신 건 정말 이해가 되는데 네. 장기적으로 한번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서 그 복합환승센터를 빨리 시작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광주시한테는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 시에서는 예. 이제 네. 기존의 그 다른 어떤 그 도시의 그 이 역에 비해서 사실 가장 작은 그 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그 지속적으로 좀 확장을 해주든지 증축을 해달라는 그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현재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추후에도 저희들이 물론 이제 그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선은 그래도 시민들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굉장히 그 역사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크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치권 또는 그 우리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용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인 게 거기에다가 무슨 상업시설이나 판매시설을 늘리자는 얘기 아니라 확충을 해서 편익시설이라든지 대합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시민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공공 영역을 좀 넓히자. 그래서 네. 상업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기능을 넘기고 실질적으로 송정역은 정말 공공 영역을 넓혀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해주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네. 것입니다. 지금 이제 송정역사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불편이고 두 번째 사항은 이제 철도 이용 승객이 철도 역사에 와가지고 쉴 수 있는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대기할 수 있는 대합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지해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KTX 역사 가운데 가장 혼잡한 역이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 문제는 이제 버스 환승 주차장이라든가 혹은 그 대기 공간 그리고 대합실의 확장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아마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은 같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역사가 적은 것에 따른 반대의 측면도 있다는 또 말씀도 해주셨고 그런 측면도 잘 활용해서 어쨌든 자체의 공용 면적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환승센터도 저기에 추진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전에 뭐 계속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가 전부 환승센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2010년도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원래 2014년도에 착공을 해서 27년도에 준공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코레일 측과 어떤 부지 문제나 난항을 해서 지금까지 표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코레일 측과 어떤 부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쯤 정도 되면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최소한 늦어도 2019년이라든지 이럴 때는 지금 준공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 저는 하나하나 이렇게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착공을 서둘러야 된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 교수님, 이 복합환승센터 이야기 좀 계속 지금 나왔어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설명을 좀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복합환승센터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복합환승센터는 그 역사 시설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 지원 시설 그리고 환승 주차장 대중교통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는 지하 이제 5층, 지상 9층으로 해가지고 역사와 그리고 판매 유락 시설 또 환승 주차장, 대중교통 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한 투자비가 2,48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2014년도부터 착공을 했으면 좋은데 지연이 돼가지고 아마 보도에 의하고 시 계획에 의하면 2017년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19년도에 이제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환승센터는 이제 중요한 것이 그것이 있어야 이제 주변의 연계교통 체계나 또 환승교통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도시를 다시 재정비할 수가 있고 도시의 어떤 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예.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광주 송정역이 복합 환승센터로서 이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복합 기능이 있어야 주변 지역에 이제 산업단지도 개발을 하고 또 호남권의 성장 거점으로서 또 도시의 허브 지역으로서 또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 환승센터는 단순히 이제 어떤 교통센터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도시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경제를 그 성장을 도모하면서 지역의 어떤 그 브랜드 네임을 올리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꼭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말씀 좀 들어보면은 그런데 그 최본부장 이게 그 2010년에 그 국토교통부가 7개역을 선정했다고 지금 자료를 보니 그렇게 돼 있네요. 네네. 예. 시범 사업 대상지로 7개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문을 연 곳은 동대구 한 곳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합환승센터가 근본적으로는 민자 사업입니다. 예. 민자 사업이니까 민자 사업이 이제 사업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면은. 수익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건설 과정이 좀 깁니다. 인허가 과정도 좀 길고요. 그리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성에 대한 이제 판단을 아주 심각하게 하는 민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그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것인데요. 동대구의 경우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개장을 합니다. 개장을 하는데 뭐 거의 규모가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한 그런 복합환승센터가 이제 개장을 하는데 그때도 단순하게 대구시가 아무 그 특별한 뭐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그냥 뭐 민간 사업자의 사업이니까 그냥 관망만 했더라면 지금 개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할 정도로 무리하게 시유지를 공시지가로 그 민간 사업자한테 넘겨주는 그런 나름의 그 위험, 리스크 테이킹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사업성을 맞추어서 대규모 투자가 됐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동대구가 굉장히 많은 승객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동대구 주변에 또 여러 가지 그 시외버스 터미널이 그쪽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규모의 이제 사업이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으로 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울산역이 있습니다. 울산역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광주보다 먼저 시도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제가 볼 때는 광주 송정인데요. 제 생각에는 여전히 그 울산역도 제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가 조금 그 시외곽입니다. 그래서 땅값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적고요. 그 지역의 땅을 이제 그 개발한 곳이 울산도시공사여서. 그 울산시가 좀 주도적으로 좀 이걸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주 송정 지역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땅값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광주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사업이거든요. 광주시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혹시 시의회나 시에서 이 부분에 뭐 문제점을 어떤 것들이 있다든지 또 대응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든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그 부분에서 이렇게 저희가 늦었습니다만은 지난 뭐 4월, 5월 이렇게 저희들이 또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큰 이제 부지의 문제가 그전에 이제 그 아주 교착 상태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이제 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부 이제 약간의 그 이 대체 주차장 문제 가지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에 이제 저희들이 환승센터의 지정을 받은 이후에, 부지 문제를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그 사업자에게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부지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사업자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그런 그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센터 지정을 내년 초에 맞게 되게 되면은 내년 그 하반기에 저희들이 착공 목표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지역민들이 그 한스센터에 대해서 어떤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갈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나름 저 대구, 울산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나름 좀 타고난 선택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쪽에도 그런 지혜를 좀 찾을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는 어쨌든 지금까지 난항을 겪어서 이제 토지 문제가 어떤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그 부분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돼서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결국은 토지를 한 200억에 달하는 토지 매입비를 또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한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회적 합의도 좀 필요하다. 사실은 뭐 어떤 제도적으로 아니면 세제상의 혜택을 주면 또 특혜 논란에 좀 소지가 되는데 오히려 공공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라든지 세자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정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계획대로 내년 하반기에는 필수적으로 꼭 착공이 이루어지는 저런 의회나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광주시에서 한 뭐 20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사항은 지금 현재 당초에 이제 서희 컨소시엄이 이제 사업자였는데 이 사업 시행자를 재공모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공사 합동으로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부지 마련을 위한 그 자금 조성과 그리고 사업 시행자에 대한 그 합리적인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17년도 하반기나 혹은 상반기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더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집행부하고 저희 시의회하고 충분하게 합의를 해서 어떤 민간 사업자의 재선정의 문제라든지 어떤 재원 조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결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자금 조달의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좀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좀 우려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 시비의 어떤 이 최소화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고요. 또 시행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 과거에 이제 제일 또 여러 분들의 어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시행사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러면은 저희들이 또 찾았죠. 그 시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아봤지만은 결국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남아 있는 게 현재 시행사인데 이 시행사가 어떤 이제 의지에 추진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법적으로 어떤 이 결격 사유가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시행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저희들이 빨리 이렇게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이렇게 내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난과 문제점들 이야기 지금 계속 나왔는데. 뭐 탁월한 선택이 다른 지역처럼 한번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혜를 좀 모으고 지역 사회 또 의회 또 시 함께 좀 노력을 같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SRT 개통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그 역사 문제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사실은 지금 토론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끼리 나눈 이야기 중에서 보면은 광주역 문제가 또 걸림돌이 됐었다 하는 이야기가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 송정역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이 광주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그 광주역 인근의 주민들 또 그쪽 지역의 정치권에서는 KTX 재진입 뭐 이 요구를 또 많이 해왔었고요, 뭐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걸 무산이 돼가는 걸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지금 그 모레 개통에 맞춰서 그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려고 했었다는데 이게 또 중단이 된 것 같아요. 어떤가요? 셔틀 열차입니다. 아, 셔틀 열차. 네네. 예. 소디 말씀하신 우리 광주역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기존에 논란이 많이 됐었고 많은 어떤 시민들이 광주역에 대해서 어떻게 강주에 어떻게 가야 되나 많은 어떤 그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 그 대안에 따라서 연구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 그 일환으로 우리 그 북구청에서도 그 시민들의 어떤 그 서명을 받아서 KTX에 재진입의 건의를 하셨고, 사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제 재진입을 저희도 이제 그 주장을 해서 했지만은 이렇게 운행에 그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분들이 강주역에서 적어도 이용을 하려고 했지만은 이게 이제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적어도 KTX나 SRT를 빨리 연결해 그 짧은 시간에 연결해 드리는 그런 그 이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셔틀 열차를 운행을 그 코레일하고 지난 9월 이후에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결정이 거의 됐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SRT에 개통하고 맞물려서 같이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요. 약간 이제 그 실무 속에서 약간 이제 그 좀 조정할 게 그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을 아마 다음 주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19일 저희들이 같이 그 개통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그 예산 심의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결국 뭐 예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광주권역에서 이용을 했던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시켜드리는 것이 어차피 시가 해야 할 그 방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에서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했다는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초기에 한꺼번에 전폭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조금은 염려스러우니 조금 좀 더 고민하고 좀 지혜를 더 짜보자. 그런 측면에서 예산 심의라는 과정 중에서 예산의 조정, 그래서 전액 삭감은 아니고 예산의 조정을 통해서 우선 시범 시행을 해보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봐가면서 그런 부분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어떤 방안이든 그게 뭐 셔틀 열차의 문제든 버스의 문제든 여러 가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쪽 우리 동북권 쪽에 계신 분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좀 의회하고 시하고 부단히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시범 시행 쪽에 조금 방점을 더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셔틀 열차는 지금 현재 광주 송정역하고 광주역 간에 한 14km를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편도 14회 가지고서는 이제 28회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은 광주역에 왔을 때 승객들이 어디에다 주차를 하고 몇 시에 탈 것인가. 그래서 이 시간 조정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사항은 아마 우리가 무궁화호를 탔을 때 한 2,600원 정도 하는데 과연 승객들한테는 얼마나 주차 요금을 할인을 해주고 또 그 기차 요금을 해줄 것인가. 또 아마 1년에 1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적자가 났을 때 과연 1년 정도의 시범 운행을 한 다음에 광주시에서 코레일에서 같이 협치를 해가지고 계속 운행을 할 것인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혹은 SRT, KTX 역과 그 시간과의 그 조정 문제는 아직도 해결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개통이 그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승객의 주차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그 광주역 옆에 있는 주차장을 금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50%를 현재 할인해 주기로 이렇게 그 협의를 봤고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 주차하고 그다음에 그 송정역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금 문제인데요. 광주역에서 그 코레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셔틀 열차하고 그 KTX를 타게 되게 되면은 2,600원에서 900원으로 할인이 됩니다. 그 900원으로 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 SRT를 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동이 안 돼서 아직 이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자 시에 즉 그 승객이 그 많이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도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히 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즉 그 숫자가 하루에 일평균 이용하지 않은 몇 개월 동안 평균을 해봐서 그 이용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열차 운행을 저희들이 축소한다는 매년 그 재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용하냐 따라서 계속 운행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예. 뭐 이게 셔틀 열차 하나도 상당히 복잡하네요, 이야기가. 아, 근데 그 광주 이야기를 좀 저희가 했었는데 한번 좀 우리 최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외부의 시각으로 지금 이런 사례들이 전국에 조금씩 비슷한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광주역 존치 문제를 참 광주에서 해법을 얼른 못 찾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존치 계속하는 것이 나을지 폐쇄가 필요한지 등등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인 한번 견해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 그 관련돼서 그 북구의 전에 의원이셨던 강기정 의원, 예, 강기정 의원님하고 토론도 한번 했었고 그랬는데요. 네. 참 불행하게도 그 위치가 송정역하고 그 광주역의 위치가 좀 이렇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네. 그게 좀 아래쪽에 있었다면 거기까지도 갈 수 있었을 텐데 KTX가 이게 다시 뒤로 가야 되는 그런 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또 저희 그 프로그램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지금 철도 운영에 있어서 제일 부족한 게 차량입니다. 네. 차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뒤로 가는 그런 것은 차량 운영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네. 정부가. 예. 그래서 이제 대두된 것이 이제 셔틀이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좋게 보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면 어쨌든 광주역도 좀 재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역세권 개발로 뭐 크게 하겠다는 건 아니더라도 그쪽 네. 지역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를 정비하는 어떤 그 사업권을 어떤 특정 사업체에다 주면서 그 사업체가 그쪽의 수요를 끌기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통해서 광주 송정에 많은 수요를 끌고 가는 것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한테 그 열차 운영의 비용을 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1년에 13억 정도라면 거의 무료로라도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의 많은 사철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예. 지역 개발을 전제로 하되 그 지역 개발을 하는데 그 지역이 교통이 안 좋으면 개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여기는 지금 그 선이 있잖아요. 선이 네. 있고 차도 뭐 철도공사한테 빌리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서 그 광주역 그쪽을 재개발 혹은 뭐 재정비하면서 그 사업권을 주고 그쪽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그 지역도 살리고 그 지역의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예.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 가시다 보면 여러 문제가 있으시겠지만 예. 그냥 저는 그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해외 사례들을 본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앞으로 좀 검토를 해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제는 좀 그 SRT 관련해서 이제 아까 부정적인 그 빨대 효과 등등을 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닌 사례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계기로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 성격으로 한 말씀씩 한 1분 이내로만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뭐 SRT 개통으로 예. 인해서 이제 광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광주 송정역 역세권을 개발을 하고 고가 환승센터를 아마 조기에 착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SRT는 지역 간의 고속수단이기 때문에 광주의 문화관광 산업을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특화하고 체험형 문화관광을 할 필요가 있겠고 네. 특별히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이나 혹은 지역의 상권과 연합을 해가지고 또 이런 의류 분야도 특화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유지에서 왔을 때 숙박시설이라든가 혹은 관광 안내 정보 시스템 그리고 전시 컨벤션 산업 같은 것도 김대중 센터도 있고 네. 또 아시아 문화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서 하고 또 시티버스라든가 광주 전남권의 전체적인 어떤 그 산업 투자 활성화 계획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의원님은 네. 어떻게 또 제안을 해주실까요? 뭐 저는 이걸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삼기 위해서는 어떤 관광 산업화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네. 말씀하신 아시아 문화 전당의 어떤 콘텐츠 개발의 문제라든지 또한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약간은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의 어떤 조기 재개를 통한 중공의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숙박시설의 확충, 그다음에 남도의 맛과 멋을 어우러줄 수 있는 어떤 아시아 음식문화지구의 어떤 활성화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병행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들이 이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전문가 의견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우리 저 최진석 본부장님 어떤 방향 우리가 좀 대응을 좀 해야 될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빨대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딱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KTX와 관련된 연구를 거의 10년 이상 하고 있고요. 해외 여러 사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프랑스 고속철도 시스템을 받아왔기 때문에 프랑스의 사례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17년 동안 떼제배, 우리로 치면 고속철도죠. 고속철도가 연결된 지방의 그 GDP 성장률이 17년 동안 43%가 됐습니다. 43%요? 네. 그런데 파리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 파리는 그 같은 시기에 39%밖에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빨대 효과라는 거는 지방의 어떤 성장 동력을 수도권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프랑스의 사례를 본다면 지방이 그거를 좀 더 가져갔고요. 반면에 떼제베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은 30%밖에 안 됩니다. 거의 10% 이상을 떼제베가 연결된 곳이 더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런 고속철도의 연결은 지역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여기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교수님, 그리고 이렇게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역의 그 생각을 좀 모으고 좋은 어떤 사례를 잘 따라만 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이 작년에 개통된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에 그 호남에서 나타났던 그 고속철도 수요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잠재의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네요. 혹시 이제 짤막하니 한 말씀 하실까요? 아무튼 그 호남 고속철도 개통과 이번에 이제 SRT의 개통에 힘입어서 아마 지역의 어떤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이나 음식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저희가 이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송정역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복합환승센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이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서 아마 이제 2019년부터 개발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모아지게 되면은 아주 그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자,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하고 다음 기회에 혹시 또 있으면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서발 고속철 개통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또 지방과 수도권의 경쟁도 더 과속화될 전망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만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위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토론 보면서 수도권과 한 발 더 가까워진 광주 전남, 지역 발전의 기회로 이 고속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함께 역량을 더 모으는 기회로 한번 삼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사토론텐 오늘 순서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들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KTX보다 더 그 이 편의 시설이 더 확충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요금에 있어서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들긴 하네요. 뭐 일단 거리가 조금 짧아졌기 때문에 뭐 그것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나 내려갔는지 하는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서비스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 SRT 수서발 고속철도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나름 이제 지금 관심도 많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사회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이정현 위원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먼저 우리 150만 시민과 함께 우리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을 함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서남권의 교통, 물류 어떤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앞으로 어떻게 잘 살리냐에 따라서 어떤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고용 유발 효과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의 문제라든지 이런 아마 우리 150만 광주 시민의 삶이나 경제에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네. 다만 또 반면에 이러한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줄 다시 말해서 빨대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섞이는 그런 우리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예. 네.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네. 부분이 또 다 네, 있으니까. 왕복 80회를 운행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성정역의 경우에는 기존 KTX 46편에 40편을 해서 총 86편이 운행되게 되겠습니다. 예. 그 운행 시간도 기존의 어떤 그 이 KTX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최저의 1시간 27분에서 최장 1시간 57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 그 이 주체가 지금 이제 민자회사로 좀 알려져 있어요. SR이라고 이제 주식회사 SR.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존의 코레일과 이제 경쟁을 하는 이제 네. 셈인데 민자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개선이 좀 되는지 그 부분 또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수서발 고속철도는 한국철도공사가 사용하는 고속철도 브랜드의 KTX를 사용하지 않고 네. SRT라는 독자 브랜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업자는 그 운임에 있어서나 또는 그 어떤 열차 서비스에 있어서 KTX하고 좀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로 운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비해서 10% 정도 저렴하게 이렇게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열차 그 의자 간의 간격이 약 5.7cm 정도 더 폭이 넓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편의 시설인 콘센트, 전기 콘센트라든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광상입니다. 네, 모레 서울 강남과 목포 사이를 오가는 새로운 고속철도 노선이 개통되죠.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된 지 2년 만의 일인데요. 조금 더 싼 요금과 또 한강 이남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을 앞세워서 기존의 KTX와 경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철도의 경부축 편중 현상이 뭐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역사회의 기대와 관심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서발 고속철도로 인해서 지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인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이정현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남주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봉현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함께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분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예, 뭐 오늘 주제가 수서발 고속철도인데 내일 개통식을 하고 모레부터 이제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경부선과 함께 이제 개통하는 호남선 구간 먼저 기본적인 개요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광주를 거쳐 목포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죠. 우리 네. 박남주 국장이 뭐 개괄적인 개요부터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수서발 고속철도가 드디어 내일 모레 9일 이제 운행을 시작합니다. SRT는 수서에서 광주 송정을 거쳐서 목포까지, 네. 그다음에 수서에서 부산까지 호남 고속선과 경부 고속선 두 개 전용 선로를 운행하게 됩니다. 네. 운행 횟수는 호남선은 1일 왕복 40회, 네. 경부선은 1일인가 우리가 할 나름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고속철도가 이제 빨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제일 먼저 한 곳이 이제 대구였는데요. 대구가 이제 개통된 지 이제는 12년이 됐죠. 2004년에 개통이 됐으니까요. 최대의 수혜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옛날에 얘기하던 빨대 효과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제 동대구역의 복합환승센터가 이제 12월에 이제 곧 개장을 할 거고요. 거기에 무려 1조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대구로라고 하는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그 큰 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그 번화한 주상복합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서 최근에 한번 대구를 안 가보신 분들은 거기 가보시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지금 교통 혼잡을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빨대 효과라는 거는 이게 개발의 여건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그 뭔가 갈증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순간에 그 개발이 시작이 되면 급속도로 지역이 변해서 굉장한 큰 발전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제 대구하고 틀린 게 아시다시피 광주는 대구하고 여건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대구하고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 광주 실정에 맞는